평화롭게 9.5 시즌을 즐기고 있는 우리의 탐상식 하위 고연포를 끼고 있는 미포를 발견합니다. 분명 AP 딜러인데 왜 고연포를 끼고 있는 걸까요? 하위 야 너도? 하이사도 분명 AP 딜러인데 왜 고연포를 하위 만나는 상대마다 고연포를 끼고 있는 기이한 현상. 딱히 신경 쓰지 않고 게임을 하던 와중 2절 3절 4절까지 가서 3고연포를 끼고 있는 닐라 샤라라라라라라라 거무거무 미친 범위가 왜 저래? 말도 안 되는 채찍 범위를 보여주는 3고연포 닐라. 닐라는 기본 공격이 원뿔 범위로 피해를 입히는데 고연포로 사거리를 늘리며 원뿔이 배로 커지다 봅니다. 이거였습니다. 뜬금없는 고연포 유행의 원인이 바로 저 채찍녀 때문이었습니다. 난 커서 닐라가 될래요. 야 너도? 야 나도. 대 닐라의 시대가 노래했습니다. 와 닐라 미친 싸가지 봐라. 당하는 입장에선 미친듯이 싸가지가 없지만 하는 입장에선 뒤지게 재밌어 보이는 3고연포 닐라. 고도의 전략은 예능과 구분할 수 없다. 저 재밌는 걸 지들끼리만 하게 할 순 없죠. 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3고연포를 위해선 특패 전설로 특패한다면 빡대거리야. 깜빡했습니다. 실력으로 판도라 증강을 띄워야겠군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번 판에 새로 나온 차원문인 빌지워터가 있습니다. 그 효과는 강력한 아이템을 걸어보세요. 뭔 설명이 이렇게 대충이야. 아무튼 새로운 차원문은 못 참지. 바로 당선되면서 기분 좋은 스타트. 판문을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대충 요약하자면 핀이라는 상인이 게임에서 랜덤으로 두 번 등장해 템을 던져준다고 하는군요. TMI 한 스푼 조지자면 이 핀 상인은 8년 전 칼바람 이벤트에서 등장한 상점 주인이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현재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아이템은 오로지 고연포. 과연 핀 상인이 고연포를 가져다 줄지 의문입니다. 다행히 미니언에서 고연포 재료인 곡궁을 하나 얻었고 첫 번째 증강에서 곡궁을 주는 활의 수호자가 등장했습니다. 고연포 반드시 가야지. 거기다 아군 전체 공속 12 포까지 올려주는 효과까지. 닐라 덱이 최적화 증강이군요. 그렇다면 이 고연포 짬통을 누구한테 줄지가 문제인데. 둘 다 이번에 새로 나온 녀석들이라 고민이가 되는군요. 나는 잇고 쟤는 잃고 따리 유남생. 나는 병타 싸게 쟤는 스킬 싸게 유남생. 고연포는 병타 싸게한테 잘 어울리니 일단 그분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 안해. 유부는 잃고 따리 치곤 성능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연막탄 빌도 괜찮고 연막에 공속 저하까지 달려있는 그그. 거기다 이 녀석 무려 빨리 뽑기 불안당입니다. 오빠만 믿으라 사미라야. 아니 어그로를 빼면 내가 죽다 살까. 오빠가 캐리할게. 어디 이송다리가 싸가지 없게. 캬! 넌 뭐야 이 새끼야. 구경났어? 양아치 아니야. 상점에선 니코가 등장했습니다. 이번 이시탈 효과는 바람. 바람 위에선 기물은 스킬 사용시 공속이 잠깐 40% 증가하는 뿌띠 내셔의 효과입니다. 비켜야겠지? 아니 오빠 잠깐만. 야 양아치 새끼야. 초밥집 타임. 이번 초밥에선 곡궁이 무려 두 개나 나왔습니다. 고연포 닐라를 위해선 무슨 일이 있어도 먹어야 합니다. 이시탈 빌지워터로 조합을 맛있게 짜준 다음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가는 탐상식. 이제 돌고북에서 곡궁만 나와준 다음에 완벽한 판입니다. 의림도 없다 상식아. 템을 딸랑 하나 주는 싹바가지 없는 돌고북 자식들. 대신 우리가 있잖아.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죠. 야 이 싸가지. 이제 두 번째 증강 시간 실력으로 판도라를 뽑아보겠습니다. 주자. 와 이거 진짜 뜬다고? 바로 먹어주고 곡궁만 존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와 진짜 못생겼다. 야 있냐나 니건 없다. 진짜 아이템을 가져온 핀상이. 와 씨 그렇게 맛없는 것만 가왔네. 생각보다 맛없는 이번 상점. 그나마 쓸만한 수맹을 뽑아주니 바로 칼퇴근 조져버리는 핀상이. 배짱 장사 지르네. 이번 상대는 자운데. 에이 벌써 닐라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 생각해보니 고연포고 뭐고 인기 폭발인 닐라 기물이 남을지가 의문입니다. 이거 얼른 올라가서 닐라부터 찾아야 될 것 같군요. 운 좋게 뒤집개를 주어 빌지워터 시너지를 하나 더 추가해주고 마지막 증강의 시간 초중경 소화하자. 고중경이 떠준다면 진짜 대박 터지는 겁니다. 제발 제발 예림도 없다 이 자사가. 그냥 회복구나 먹어주겠습니다. 드디어 닐라가 잘 나오는 8레벨을 도달하고 다음 턴부터 닐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대는 아까 자운덱 닐라군요. 이 친구 닐라 템을 보니 트렌드에 뒤처진 녀석이군요. 바로 그부로 혼출내줘야겠습니다. 그부야 회복구 좀 나눠먹자. 까닥싸 야 이 새끼야. 어, 회복구 좀 나눠먹지. 하 이 싸가지가 그냥. 우와 잘했어 그부야. 빵빵빵 잘했어. 이야! 싸가지 그냥. 판도라에서 드디어 나온 곡궁 고연포 하나를 더 만들어주고 나머지 곡궁은 돌아가지 않게 킵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닐라를 찾아야 할 시간. 눈나 등장. 드디어 등장한 우리의 구세주. 바로 킵해뒀던 이 고연포를 넣어주고 성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늘어난 사거리만큼 범위도 늘어나는 14기 고연포 닐라. 아이 깜짝이야
분명 버거킹에 꽂혔어야 하는데 멀쩡하게 서 있는 릴라. 자세히 보니 서포터의 자세를 보여준 노틸러스. 덕분에 릴라가 예열을 마치고 미친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릴라의 스킬은 3타마다 공속이 25%씩 증가하는 메커니즘. 이론상 군수가 없어도 되는 평타싸게입니다. 지휘자 맹키로 흔들어제끼며 슈퍼캐리 중인 채찍력. 아직 일성딸이라 경험이 부족한 지휘자군요. 빌지워터 기물들을 뽑아 드디어 7빌지가 완성됐습니다. 킵해뒀던 곡궁도 릴라한테 넣어주고 이제 판도라로 곡궁 하나만 더 뽑으면 궁극의 3고용포 릴라가 완성됩니다. 이번 상대는 아필 사수대. 빌지워터는 때린 만큼 데미지가 누적돼서 포탄이 떨어지는 시너지. 릴라의 범위공격에 포탄 쏘나기가 미친듯이 쏟아집니다. 고용포 릴라와 7빌지워터의 콜라보로 삭제되는 상대방들. 이건 뭐 릴라보다 빌지워터 시너지가 더 셀 것 같습니다. 뭐야, 코탄이 왜 저랬어? 농담 아니고 실제로 빌지워터 시너지가 멱살캐리 있습니다. 이제 곡궁만 나와주면 덱파워가 배로 세질 것 같습니다. 와, 고용포 주자! 하, 곡궁을 왜 꽂아놔, 하수새끼야! 괜찮습니다. 얼른 릴라를 찾아 이성만 찍어준다면 곡궁이 뽑히면서 고용포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어허, 뭔 릴라요, 근본 황제 아필 드가자! 그럽게 안 나와주는 릴라. 겨우 하나를 찾았지만 전지산을 탕진해버렸습니다. 일단 고연포는 판도라에 돌아가기 전에 킵해주고 계속해서 리롤해보지만 실종된 릴라쉐. 이번 상대는 워익 증강을 먹은 워황덱입니다. 하지만 워황조차도 쏟아지는 포탑 앞에선 그저 커여운 치와와일 뿐. 그리고 예열을 마치고 시작되는 릴라의 지휘. 남은 아이템으론 딱히 만들 게 없으니 서풍이라도 만들어주고. 이템 뭐야? 맞다! 서풍 없어졌네! 생각해보니 이제 성배, 침장, 서풍과 같은 지원 아이템들이 모조리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풍 제로로 만든 이 아이템은 전역갑주. 국한 내 적을 파열시키는 암라인 아이템이군요. 이온의 AD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아. 빌지워터 시너지가 AD 딜이기에 전역갑주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 우리 보고 모르면 어쩌라고! 에이, 몰라. 또 댓글에서 누가 알려주겠지. 벤치, 망치, 드라이버, 골라, 골라. 아재요, 스풍이나 승배는 없습니까? 없는 거 빼고 다 있어. 골라, 골라. 사라진 아이템을 들고 온 빈상이. 보기엔 양날도끼가 가장 좋아 보이지만 이미 반깡템인 전역갑주를 만들었기에 패스. 단단하게 버틸수록 빌지워터 포탄이 딜을 할 거라 판다. 솔라리를 집어주겠습니다. 이건 뭔지! 헐리 멀리! 빌지워터의 왕, 갱플이 행차하셨습니다. 마침 솔라리도 있겠다 뒷짐지는 싸가지 없는 갱플이 아닌 암라인 갱플로 넣어주고 핀상인이 친절하게도 자제기를 주고 왔습니다. 드디어 3고연포 릴라를 만들 수 있겠군요. 야, 나 아니야! 나한테 줘야지 임마! 아유, 큰일 날 뻔했네 그냥! 이 새끼 컨셉이지? 왜 바본데 왜 너 뭐 했음?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아메바 대가리 새끼. 필드에 닐라한테 주면 되잖아. 아 맞네. 와 나 빡대가리. 이제서야 깨달아봤자 늦었습니다. 남은 수습 방법은 닐라 이성을 찍어 템을 합치는 것뿐. 모자란 새끼. 이러면 해프닝. 혼자 7월 용병을 떠는 판수로 마스터 찍은 놈. 드디어 완성된 3고연포 이성 닐라. 이시탈 바람 효과가 있기에 예열도 필요 없습니다. 삼성 가야겠지? 이번 상대는 삼성을 찍어온 우왕대. 그래봤자 닐라의 지휘 앞에서는 평등하죠. 우와 뭐야, 폭탄 데미지 미쳤는데? 뭐야 버그인가? 뭐야? 7빈지 플러스 고용포 닐라. 이거 무조건 너프 각입니다. 초밥집 타임 닐라. 반드시 가야겠지? 운 좋게 저한테 와준 닐라. 돌려볼까? 가보겠습니다. 남은 릴라 단 하나. 애간장 오지게 태우고 끝까지 나오지 않는 한 마리. 밸류가 딸려서 그런지 점점 힘이 빠지는 릴라대. 괜찮습니다. 이번엔 나올 거거든요. 슛! 제발! 밀당총 치는 마지막 한 마리. 이번 상대는 육사수. 홀리 쉣! 이제 한 대만 맞아도 골로 가는 체력. 마지막 재산을 지어 짠 회사라도 찾아보겠습니다. 남은 릴라 단 한 마리.
돼지고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거. 차 팔고 집 팔아서라도 찾아보겠습니다. 나도 넘기면 손가락 잘라빈다 진짜. 읽고 건드려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해 좀 하십시오. 삼성 릴라는 찍었지만 차 팔고 집 파느라 통통 비어버린 필드. 그네를 믿어야 합니다. 야 이 새끼들아 쫄지 마라. 상대는 혼자다. 미친놈이 6대1이 말이 되냐. 잠깐만 이 패턴 어디서 봤는데. 도파민 폭발해버리는 삼성 릴라. 마지막 상대는 5화 육사수로 이겼는데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죠. 가자 보여줘. 지휘관 닐라 보여줘. 와 사쿠 삼성인이 강한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삼고연포가 아니었다면 이런 시원함은 없었겠죠. 이상 하는 사람도 재밌고 보는 사람도 재밌는데 삼고연포 닐라였습니다. 끝. 쿠키 영상 미션 깔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닐라.